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뚝 따온 장난감은 바로 짜잔! 반다인의 비밀 신형 메카니멀 마스터입니다! 네! 우와 친구들, 베리는 메카니멀 장난감 패키지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봐봐요, 원래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인데 이번에는 엄청 크게 나왔어요. 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사성수! 주자! 현무, 백호, 청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성수가 마스터에서 한꺼번에 바바박! 4개가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4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베리와 함께 마스터를 살펴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자동차에서 기린으로 변신! 메카니멀로 변신하는 순간 사성수를 발사한다. 나와라 사성수! 뜨거운 열정 주자! 내 심장이 불타오르고 있어. 흐앙! 어둠의 메카니멀 현무! 모든 것을 어둠으로! 종말의 날이 다가왔도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직감 백호! 내가 활약할 차례가 왔다! 밝고 수다스러운 메카니멀 청룡! 거기 기다렸지! 사성수의 마지막 한 대! 이곳에 등장했지! 내 튼튼한 몸으로 비장하게 싸우겠지!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주작이랑 현무, 백호, 청룡이 다 4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마스터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검은색에 이렇게 수염도 있고 위에 뿔도 있는 거 보니까 용같이 생겼는데 용이 아니라 기린이래요, 기린! 기린? 목이 긴 기린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나찬과 반다인이 있는데 우리 반다인의 비밀 1화를 보면은 반다인이 이 마스터를 테이밍한 걸 알 수 있어요. 짠! 뒤에는 배틀할 때 마스터의 속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베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럼 베리와 함께 마스터 상자를 뜯어볼까요? 빵! 이렇게 상자를 뜯으면 스킬 박스 카드가 6장! 그리고 주작, 현무, 백호, 청룡,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까지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스킬박스부터 살펴볼까요? 자, 먼저 스킬박스를 살펴보면 짜잔! 바로 6가지의 기술이 있는데요. 베리가 또 스킬카드를 준비해왔죠. 근데 친구들! 첫 번째가 홀리 콤비네이션! 마스터와 사성수의 콤비네이션의 기술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 기술 카드는 못 찾았어요, 사실. 그럼 두 번째부터. 두 번째, 마스터 빔! 마스터가 강력한 빔을 발사한다! 짠! 바로 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지금 이 마스터가 입에서 빰! 빔을 쏘고 있어요. 이것도 반다인의 이화를 보면 돼요, 친구들. 여기에 베리가 링크를 걸어놨지롱. 세 번째 기술! 주작의 불꽃! 불꽃을 이용해 공격한다! 우리 주작은 여성형 불꽃이잖아요. 아주 화끈한 성격의 메카니멀입니다. 주작의 주 기술은 불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화염이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네 번째, 백호의 눈보라! 눈보라를 이용해 공격한다! 짠! 스킬 카드로는 백호의 눈보라! 백호는 냉철하고 강인한 성격의 메카니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차가운 이미지 때문에 눈보라를 이용한 기술을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다섯 번째 기술, 현무의 암흑! 어둠을 이용해 공격한다. 친구들, 현무 반다인의 이화에서 보면 특색이 있어요. 사라져라.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이런 어둠을 이용해서 쓰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도매 형태로 나와가지고 자꾸 사라지라고 하고 공포라고 하고 되게 신기한 기술이에요. 친구들도 보면은 우리 현무가 특이한 메카니멀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기술! 청룡의 파동! 물을 이용해 공격한다! 짠! 이건데요. 청룡은 물을 주로 쓰는 메카니멀인가 봐요. 옆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회오리 치듯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현무, 주작, 백호, 청룡 모두 네 가지 기술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 불, 눈, 어둠 이렇게. 마스터는 비장의 무기로 빔이 있죠? 친구들,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카니멀 카드 6장을 공개해볼게요. 첫 번째 카드,
하이테로 다크 볼텍스 레드홀 50점. 두 번째 카드 짠! 청룡의 파동 블루랜드 70점. 세 번째 카드 하이테로 스파이럴 샷 오! 레드홀 80점. 높은 점수예요. 네 번째 카드 켄타스콘 피어싱 패더 블랙미러 70점. 요즘에 카드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히든 카드 짠! 볼까요? 하이테로 갤럭시 뱅뱅 레드홀 80점. 마지막 카드 짠! 와, 하이테로 꽤 많이 나왔네요. 페어링 레드홀 70점. 그럼 우리 사성수와 마스터의 속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주작! 왠지 레드홀 나올 것 같은데! 블루랜드네요. 자, 그럼 현무! 현무는 등껍질이 있어요. 얍! 오! 블랙미러! 어둠을 좋아하는 현무는 블랙미러. 백호는 여기 옆에 뒷다리에 붙어있어요. 백호는 왠지 블랙미러 짠! 아, 블루랜드! 청룡 블루랜드! 하나, 둘, 셋, 짠! 오호! 블루랜드가 나왔어요. 베리가 뽑은 마스터에는 주작, 백호, 청룡 모두 블루랜드가 3개나 나왔고요. 블랙미러가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블루랜드가 3개나 있으니까 베리의 마스터 성질은 블루랜드가 되는 거예요. 배틀할 때. 그런데 만약에 주작이 블랙미러가 나와서 블랙미러 2개, 블루랜드 2개가 나왔으면은 그때는 배틀하는 그 사람이 속성을 고를 수 있대요. 이렇게 모두 4개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점이 되게 흥미롭네요. 친구들, 그럼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나? 먼저 마스터부터! 친구들, 마스터는 기린으로 변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목이 안 긴데? 난 그 동물원에 있는 기린이 아니야. 뭐라고 마스터? 너 그 목이 길다란 기린이 아니라고? 여기서 내가 변신한 기린은 전설의 신수, 용, 거북, 봉황과 함께 사형수를 이루지. 잉? 용, 봉황, 거북? 그게 무슨 말이야? 서양에 있는 전설의 동물 유니콘과 비슷한 거야.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얼굴은 용처럼 생겼지만 사슴의 몸과 소의 꼬리, 말과 비슷한 발굽과 갈기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상상 속의 동물이야. 사슴의 몸과 소의 꼬리? 그리고 말의 발굽과 갈기? 상상이 안 되던데? 넌 얼굴이 용이잖아. 처음엔 뿔이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용처럼 뿔을 두 개를 가지게 됐지. 오색 찬란한 화려한 빛깔의 털과 이마에는 커다란 뿔이 나있지. 내 지금 뿔은 두 개지? 원래 기린은 뿔이 하나였어. 신기하지? 아, 상상 속에 있는 동물. 좀 상상하니까 징그럽긴 한데 그래도 예전부터 있던 유니콘 같은 존재니까 존중할게. 베리랑 친구들은 처음인 것 같으니까 내가 주작과 백호, 현무, 청룡 다 설명해줄게. 우, 마스터 선생님이 나셨네요. 먼저 주작! 주작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여성 메카니멀이지. 좋았어, 마스터! 우리의 힘을 마음껏 보여주지! 주작은 이렇게 생겼군요!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그 윙피닉스랑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작은 불사조인가요? 같은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 어허, 그렇군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주작을 한번 조립해서 마스터 몸체에 넣어볼게요. 슝! 이렇게 접어서 자, 주작이 하나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신기해! 내가 이런 접힌 채로 설명 좀 해줄게. 미안해. 이번에는 백호! 싸움은 언제나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지! 백호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직감의 메카니멀이야. 아까 봤어! 백호의 눈보라! 기술이었잖아. 백호는 이렇게 좀 차가워 보이는 하얀색을 띠고 있구나. 우와, 꼬리도 이렇게 있고. 얼굴이 너무 귀여워. 옛날에 트램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백호도 접어서 넣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주작 옆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제 두 마리의 사성수가 남았군. 그 다음 세 번째는 현무야. 현무는 느릿느릿하고 음산한 분위기의 메카니멀이지. 모두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 그게 아니지 베리. 절대적인 암흑 속에서 사라져라. 이것이 공포라는 거다. 현무는 등껍질이 노란색이고 머리 위에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엄청 바짝 엎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꼬리도 있어요. 세상에. 거북이가 꼬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텐데. 그럼 현무도 접어서 우리 마스터 안에 넣어볼게요. 짠.
어, 봅시다. 잘 들어갔군요. 마스터 속으로 사라졌지. 어, 알겠어. 자, 그럼 마지막 남은 사상수는 누구야? 바로 청룡. 청룡은 밝고 수다스러우면서도 사상수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지. 좋아, 가자고. 신이 난다. 시작해보자고. 나도 이쪽에 들어가면 되는 거냐고. 자, 친구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어,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청룡이잖아요, 용. 근데 너무 귀여운 용 같아서 지렁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지렁이는 아니고 어, 귀여운 용이네요. 어, 우리 청룡은 입이 이렇게 왔다 갔다 벌어지는 거. 그리고 조립이 엄청 쉬워 보여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청룡은 딱 접어서 마스터하네. 자, 이렇게 마스터 하나를 조립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친구들. 네 마리나 접어서 넣고 접어서 넣고 해야 되니까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 팝업의 순간이. 그리고 친구들, 마스터가 네 마리의 사상수나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길어요. 아, 우리 마스터를 제대로 소개를 못 시켜줬구나. 그러면은 팝업을 시킨 다음에 마스터도 한번 베리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마스터! 아니야, 반다이인 피니. 마스터! 메카니멀! 고! 우! 지금 근데 친구들, 제대로 서 있는 친구가 주작이랑 현무밖에 없어요. 엄청 멋있네요. 봤어요, 친구들? 내가 한꺼번에 자자작 하는 거? 자, 마스터! 아까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써줬지? 너도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용의 뿔을 두 개를 하고 있고요. 완전 용의 머리예요, 이거는. 그쵸? 드래곤 머리. 혜리는 쌍둥이 유모차가 생각이 나요. 여기에 내 쌍둥이를 들고 다니는 유모차. 너무 빠르게 팝업이 됐죠, 친구들? 한번 다시. 자, 이번엔 거꾸로 청룡부터. 청룡. 주작. 네 마리의 사슴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로에서 팝업을 시켜볼게요. 메카니멀 고! 네 번 연속 메카니멀 팝업. 메카니멀 고! 두 번째 메카니멀 고! 세 번째 메카니멀 고! 후! 네 번째 메카니멀 고! 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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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뭔가 다 팡 터지는 기분이에요. 뭔가 안에 쏙쏙 잘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메카니멀 고! 후! 베리, 새로운 메카니멀을 소개한다고 해서 내가 왔지. 나도 왔지. 어? 얘들아, 잘 왔어. 우와, 얘네 뭐야. 완전 센 마스터라고 하더니 베코도 누워있고 주작. 그래, 현무까지 잘 서있어. 야, 파란색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마스터가 마스터답지 않은데? 윙라이트 너도. 어이쿠야. 얘는 뭐야? 지렁이야? 야! 지렁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 지렁이 아니야? 청룡이라고, 청룡! 아니, 못생긴 노란색 자동차는 뭐지? 난 사성수의 마지막 청룡이겠지? 이제 나한테 혼나겠지? 누가 청룡을 괴롭히나? 사라져라! 너네 내 뜨거운 맛 좀 볼래? 흥! 완벽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흥! 나이트! 네가 저 청룡인지 지렁인지 뱀인지 저 초록 뭐시기 네가 맡아. 내가 저 호랑이를 맡겠어. 아니, 내가 백호를 맡겠다. 너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면 내가 충분히 이기지. 야, 난 사자거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언제 진 적 있어? 아, 무슨 말이야. 나도 너한테 진 적 없거든. 이런, 아우, 이런. 쟤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궁금하지? 바보 같은 것들 사라져라. 얘들아, 너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마구마구 싸우면 어떡해. 창피한 줄 알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너 뭐야. 하이틀 왜 왔어. 하이틀은 넌 또 왜 나온 거야. 우리 마스터를 소개해주는 자리에 자꾸 너네가 나오면 이렇게 방해가 되잖아. 헐, 신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훈련받다 말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휴. 교관님,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겠죠? 베리,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응! 잘못했어! 데려가서 훈련 좀 시켜야겠어. 얼른 데려와!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아, 가! 얼른 가! 아, 마스터 미안해. 너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자꾸 애들이 새로운 친구가 왔다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랬나 봐. 나 말고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들 반가워서 그러는 거지. 다 이해해야지. 내가 그런 착한 친구지. 난 용서 못해. 저 친구들 나한테 데려와. 내가 다 화염으로 팍팍! 주작, 진정해. 이럴 땐 더 냉철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베리, 괜찮아. 내가 잘 훈련을 시킨 것 같군. 역시 마스터는 엄청난 포용력을 갖고 있어. 앞으로 이 사성수를 잘 부탁할게, 마스터. 짠! 오늘은 마스터와 사성수를 언박싱 리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반다인의 비밀에서 나오는 신형 메카니멀 중에 가장 최고로 강해 보이는 메카니멀이었어요. 이 메카니멀은 홀리 콤비네이션이라는 숨은 기술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 사성수 친구들이 다 훈련을 마치고 이 마스터와 이 합이 잘 맞을 때? 그럴 때 기술을 쓸 수 있겠죠? 참 기대됩니다. 이 마스터는 닥터X랑 프랭클린 박사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메카니멀 같아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슝! 제대로 쓰란 말이야!